은행권의 수신금리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. 기준금리가 올라갔지만 주요 은행의 정기예금금리는 모두 3%대로 내려갔습니다. 5대 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금리는 연 3.67%에서 3.95%로 집계됐습니다. 앞서 지난해 11월 주요 은행의 정기예금금리는 5%대를 넘어선 바 있습니다.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수신 경쟁 자제를 요청한 데다 시장금리마저 하락한 영향이 큽니다. 지난 13일 한은은 기준금리를 0.25%포인트 올렸으나 은행채 금리는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.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년 만기 은행채 금리는 작년 11월 7일 연 5.16%까지 올랐으나 금통위가 열렸던 이달 13일 3.918%까지 내렸고 어제 3.778%로 더 떨어졌습니다.